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수특이. 아마 학교에서 참고로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수특 교재를 당연히 사용을 하겠지. 그래서 어떤 친구는 수특 교재를 아예 두 권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학교용 하나, 학원용 하나. 왜냐면 이제 두 개 번갈아서 책가방 바꾸기 귀찮으니까. 그거 편한 대로 하시고요. 또 그 아예 책 자체를 재본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스프링 노트로 바꿔서 편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던데, 뭐 학교 가서 보고 좀 마음에 드는 형식으로 좀 바꿔서 알아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책은 앞으로 1년 내내 우리가 달고 다녀야 될 책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능 특강이라는 작품 교재 시작할 거고, 자, 올해 EBS 연계율이 몇 퍼센트 나온다? 50%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작품이랑 작품을 보고 나서 그냥 깔끔하게 그대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연관이 되는 작품이라든가 혹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지문 외에 또 결정적 장면들, 혹은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몇 개의 작품들도 추가로 앞으로 공부를 할 생각인데, 개념 학습 파트는 말 그대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챕터별로 대표적인 작품 몇 개를 선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페이지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 실제적으로 8페이지부터 작품이 시작하고는 있습니다만,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와서 새롭게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시적 표현은 뭐냐, 음악적인 리듬이 나타나요, 함축성이 있어요, 이건 중딕 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작품을 분석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작품 위주로 올라가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작품으로 들길에 서서 라고 하는 신석정의 작품을 살펴보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작품은요,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1학년들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쉬운 버전의 기출문제를 한번 학력평가를 통해서 접해본 적이 있는 좀 중요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얘들아, 제목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보자. 들길에 서서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들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조국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어떤 기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 들길에 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화자는 누구고, 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정서와 태도를 노래하고 있는지를 따지려고 노력하면서 작품을 읽어나가시면 돼요.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1년부터 이런 말을 하죠.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자, 푸른 산은 뭘 지니고 있어? 흰 구름을 지니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줄밖에 안 읽었지만 벌써부터 뭐가 등장하고 있다? 색채, 대비가 등장하고, 아 잠깐만, 대비란 말은 될까? 시각적 형상화, 시각적 대비, 시각적 신상 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푸르다라고 하는 이미지와 하얗다라고 하는 이미지 두 개를 연결해서 자연을 드러내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듯이라고 했죠? 무슨 법? 지교법 번이 보이고,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어. 이거와 마찬가지로 내 머리니까 나야, 나 머리에는 푸른 하늘이 있어. 아,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작품을 사오는 얘기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닌다라고 했을 때 산은 지상적 존재야, 그지? 하지만 그 머리 위에는 하늘을 가지고 있고 그 하늘을 꿈꾼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건 아마 이상 혹은 뭐 긍정적 가치 뭐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희망 뭐 이런 것들, 긍정적 가치, 자연이 그러하듯 지규법, 나 역시도 푸른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화자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며 시작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에서 많은 것이 해결됐습니다. 화자는 나고요, 대상은 푸른 하늘과 같은 이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적 존재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구나. 이어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산삼이 왜 나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결론적으로 뭐함이라고 얘기했어? 숭고함이래. 숭고한 건 뭐한 거죠? 뭔가 고차원적인 레벨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지. 숭고한 일이래요. 숭고하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하늘을 향할 줄 알고 또 산림처럼 두 팔을, 산림처럼 두 팔을, 무슨 법? 응용법 보이시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럼 뭐 하는 거야? 하늘이 뭘 뜻하는데? 긍정적 지향점 이상향이라며.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아,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하면서 지향하는 것이겠지, 그치? 그럼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뭐 하는 것이다? 순고한 것이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먼저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순고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삶의 지향점을 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되셨죠? 1, 2년이 하나의 세트야. 그리고 나서 3년을 가볼게. 3년을 일부러 옆에 쓰는 겁니다. 3년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자, 두 다리 비록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뭐로 삼았다? 산맥처럼 삼겠대요. 그래놓고는 부절이, 부절은 부절이 움직이는 건 뭘까요? 참고로 이거는 한자어입니다. 부절 안일 부자에 끊을 절자죠. 끊임없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더니. 근데 이 산맥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구를 밟고 있대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또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다리, 비록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인 내 꼴랑 두 다리밖에 없지만 내가 디디고 살아가는 그 지구는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그렇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점점점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생략법, 여운형성 강조. 맞지?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사연이다. 푸른 산이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아, 잘못 썼네. 잠깐만. 푸른 산이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처럼 얼마나 뭐한 일이냐? 기쁜 일이냐? 구조가 비슷한 거 보이나요? 지금 1, 2연의 구조가 3, 4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자연적 존재인 산이 지구를 그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오케이? 바닥에 두고 얘기해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두 다리로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하다?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하며 뭐한 삶?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굳센 의지를 가지는 삶. 이런 말 좀 드셨네요. 굳센 의지, 오케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여기서 같이 여기서의 가치를 딱딱 얘기해 나가는 그런 작품이구나. 판단되셨죠? 그러면 뒤에 있는 두 개의 연도 뭘 말할지 예측이 됩니다. 맞죠? 사연 5연 겁니다. 금방 끝나지?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뼈에 저릴 정도라고 해도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무슨 법이 뻑하니 보이십니까? 슬픈데 좋대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군요. 무슨 법입니까? 역설법이죠. 역설법은 왜 쓰는 건데? 모순된 표현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연약한 두 다리로 지구를 디디고 사는 일이야.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 그래서 그 생활, 내가 살아가는 이 실제적인 삶, 오케이? 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주 뼈에 저릴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도 몰라. 그치? 절망스러울지라도 난 그거를 어떻게 여길 거야? 좋다 라고 생각해 보겠대. 그럼 이건 뭐예요? 화자가 지니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강렬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강렬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겠구나 판단되실 거고요. 그러면서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저문 들길에 서 있지만 나는 푸른 별을 바라볼 거예요. 자, 너무 편하게 딱딱 나오지 않나요? 세모와 동그라미, 즉 부정적 시어와 긍정적 시어의 대립 관계가 보이지 않는가 싶어요. 저문들끼라고 저물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해가 안 보이고 어두워졌고 부정적 상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볼까? 대신에 그러면 이제 별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암울한 현실이라고 번역하면 돼. 근데 푸른 별은
희망을 꿈꾸는 자세를 말하는 거지, 그지? 힘겨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며 살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참고로 우선 마지막에 바라보자 느낌표 딱! 무슨 법? 영탄법.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이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사법이 엄청나게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드시라고 얘기를 했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직유법 얘기했고 또 어디 갔어? 어디서니? 살림이 두 팔을 편다 의법 얘기했고요. 여기서 점점점 생략법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는 역설법도 얘기했고 여기서는 영탄법도 얘기했네요. 그죠? 왜 이 작품이 첫 번째 작품으로 나와 있는지를 이유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수사법과 표현법 같은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차임이었던 거야. 그지? 자, 아무튼 이렇게 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를 얘기하며 마지막 연에서 말을 하죠.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을. 자, 그럼 봐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뭔데요? 아까 얘기했던 요 전체적인 얘기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하는 얘기지, 그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꾸는 자세. 그런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에 관련. 아, 잠깐만. 근데 여기다 쓸게. 괜찮다. 자, 거룩한. 일관해. 거룩하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런 삶의 자세는 거룩하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작품은 A 하며 사는 것은 숭고하며, B 하며 사는 것은 기쁜 일이며, C 하며 사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삶의 가치들을 표현한 시로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이 정도의 작품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라는 작품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뭐 당연히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이 작품을 반영론적으로 파악을 해보자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희망을 잃지 않고 뭔가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려는 의연하고 의지적인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시다라고 뭐 말씀하셔도 좋겠고요. 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참고로 선생님 밑에 있는 문제들은 원래 대부분 다 풀지 않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쉬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지금 안 해보고 온 거잖아요. 아, 잠깐만. 이거 문제 꼴랑 3개 있는데 다 푼데 선생님 봤을 때 3분이면 될 것 같거든요. 3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금방 풀릴 겁니다. 바로 풀어보세요. 선생님 설명 다 해드렸어요. 앞으로 왔어? 안 푼 사람이 있어 같이 풀고 갈게요. 근데 프로그램 얘기를 못 해가지고 어디까지 했어? 5년까지 다 그냥 풀고 가. 잘했네. 오늘 세 작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바로 문제 들어갈 겁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가도 되겠니? 자, 1번부터 가봅시다. 1번의 정답이 몇 번이든가? 3번. 보이시죠? 자, 선택지를 잠깐만 몇 개만 살펴보자. 1번부터. 푸른과 같은 색채의 반복을 통해. 얘들아, 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뭔데? 반복이지. 반복은 운율감을 형성하고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여기서는 푸른이라는 색채가 반복되었는가? 근거가 있나요? 오, 푸른 산이라는 단어가 1연과 4연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푸른 별이라는 시어도 5연과 6연에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그쵸? 푸른이라는 색채가 반복됐고요. 그것은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2번. 산림처럼과 푸른산처럼과 같은 비유를 통해. 자,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뭐뭐처럼이라고 한 걸 보고 여러분들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기초적인 거 점검 한 번만 한다. 얘들아, 비유적인 게 뭐 하는 거야? 비유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걸 비유한다고 말하지? 원관념을, 오케이? 보조관념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을 우리는 비유적이라고 불러. 사과 같은 내 얼굴,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 얼굴이야. 근데 얼굴을 사과의 빗댐으로써 얼굴에 나타난 특성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지. 오케이? 탐스럽고 예쁘고 얼굴 붉긋하고 그런 이미지들. 자, 이때 얼굴을 뭐라고 부른다? 원관념이라고 부르고, 사과 같은 녀석을 우리는 보조관념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빗대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인 거야. 빗대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비유적이라고 부르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처럼이라고 하는 것처럼 같이, 처럼, 마치, 듯이, 인양 같은 말들을 집어넣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유법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 없이 내 마음은 호수요처럼 마음을 호수에 빗대버리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는 은유적인 표현이 나타났다라고 부릅니다. 맞죠?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이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의 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다? 참고로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 나타내면 비유적 표현이야.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으로 대상을 나타내는 방식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게 상징이잖아. 나 십자가 치고 가리라 할 때 그 십자가는 뭘 뜻하는데? 누군가를 위한 희생, 구원이잖아. 그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말만 했지만 그 십자가는 희생의 의미였지. 원관념은 희생, 보조관념은 십자가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정말 기초적인 거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처럼이라는 말을 썼고 이것은 직유법이야. 직유법은 비유적인 표현에 속하지. 됐냐? 이런 것들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물과 인간의 유사성을 지시하고 있다. 유사성 맞죠? 비유를 통해서 A가 B하듯 C가 D하는 건데 A는 자연이고 C는 나잖아. 3번 일이냐에서 바라보자로의 어조가 변화했다. 그래요. 어조 변화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일까요? 아니죠. 이 작품은 반성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정답이 3번. 4번 하늘을 향하거나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모습을 통해 현실 대응 방식을 담아내고 있고. 괜찮죠? 이때 4번 선택지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이 대립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인데요. 작품 속에서 화자가 실제로 살아가는 곳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꿈을 꾸죠. 멀려 이상의 꿈을 꾸죠. 이때 현실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냐면 연약한 다리로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었고 뼈에 저리는 공간이었고 점은 들끼리 공간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뭐예요? 부정적 시어로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화자가 꿈꾸는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하늘을 꿈꿨었고 또 어디 가니 푸른 산을 꿈꿨었고 또 푸른 별을 바라보자라고 두 번 말했습니다. 전부 다 어떤 단어를 써서 푸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리고 차분히 이게 1번 선택지였죠? 오케이? 푸르다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긍정적 시어로 작품을 이어나가고 있지. 그러므로 이 녀석은 뭐다? 이미지의 대립, 즉 부정적 시어와 긍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을 취한다 라는 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해서 이거 좀 잠깐만 건드리고 봤어요. 마지막 5번. 거룩한 나의 일가이거니 생략하는 끝맺음. 생략법의 특징이 뭔데? 여운 형성 아닌가? 그지? 이 정도는 쉽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됐죠? 자, 참고로 이번에 A에 들어갈 말, 암울한 현실의 이미지 대비해서 푸른 별에서 지향하는 뭐 이상이라고 해도 되고, 꿈이라고 해도 되고, 뭐
좋은 거. 어, 여기 이상과 긍정적 가치 이런 말 써주면 되는 거겠지? 아무거나 다 답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2번 문제가 왜 있는지 생각해. 이 작품에 무슨 특징이 뭐라고요? 요거니까. 요거라서 그 문제를 내는 거예요. 3번. 기억에 들어갈 시행의 구조를 찾았으래요. 이 작품은요, 살기 힘든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삶을 비관하지 않는 화자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가 잘 나타나요. 기억 부분을 보면 가정과 양보의 언어표는 자, 가정과 양보.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 말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선생님 이게 왜 양보인가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보니까 양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때요? 문제 쉽죠? 문제는 쉬운데 생각할 만한 거덕지는 분명히 있는 경우가 있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참고로 그런 문제들 위주로 건드려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 마무리하고요. 뾰로롱.